운동을 마치겠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공하여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나눔의 세계로 구속였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갔던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장하게 하소서.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눔은 언제나 겸손의 행위입니다. 당신과 이웃에게 나를 주게 될 때에 잘난 채 하는 마음 없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끝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남는 영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더 나누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풍요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벗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당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주어진 처지에서 인간과 사물을 깊이 사랑할 줄을 알게 하소서. 나눔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구세주의 모친 구리아 대의 제190차 대회로 일시는 2014년 5월 16일 8시에 망경 금강 지하 강단입니다. 지하 기도 단장기로 영광이신 영광을 바쳤고, 영특부터는 5월에시 이행된 시를 연구하였습니다.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설립인간 간부 인조로 자비의 모호회계 변경, 부인의 리아 자비님에서 김영숙 미카엘라 자비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륙 낭독을 189차 서기관 낭독하였고, 동신교환 수신 발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회의 소식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원래 법으로 4월 27일 다른 서양교육에 5명 참석하였습니다. 4월 29일 지도순회 간담회에 두번 수행 참석하였고, 5월달 평행기사 30분 전 성무상 암묵지기로 레스전 배경 실시하였습니다. 5월 9일 상패고미시험의 사관부 참석하였고, 성행자 미카엘라 회계인이 인정받았습니다. 냉강교우 레스전 배경 보고 참고하시고, 회계보고도 벤자네이 126만 4천 5회원입니다. 수학보고는 자비의 모호 31차 보고서와 여자의 모호 25차 보고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익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안은 수녀으로부터 있었고, 차기 사업보고 지명은 기쁨의 셰프레시동 승사들의 모호 프레시동이었습니다. 논평은 영원 도움의 성모 프레시동과, 이게 인쇄가 잘못됐죠. 승결하신 부분이죠. 승결하신 부분이 프레시동에서 기쁨의 셰프, 네. 영원한 도움의 성모 프레시면서 승리자를 모호 프레시면 출석은 간부 100%, 병의원 72%. 다음 병의원은 2014년 6월 13일 8시 망경성당 강당 단장기로 마친 기도와 9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일은 2003년 5월 4일, 성인일은 2003년 10월 17일, 보고기간은 2013년 6월 6일에서 2014년 6월 5일 510차에서 562차 53주간입니다. 주 회합일은 매주 목요일 8시 10분에 제2회합실에서 개최합니다. 간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수는 전차 단원 7명, 정당은 7명, 현재 7명입니다. 협조 단원은 남자 3명, 여자 1명, 학계 4명입니다. 출석률은 간부 88%, 단원 67%, 전체 76%입니다. 단원 구성의 특성은 40대에서 70대 남성입니다. 공신명은 수신 41건, 발신 14건. 회계보와 대중행사 대응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입니다. 입교금액은 매일 입교금액 대상 3명의 횟수 6회 내용으로 이웃 타인 소개 입교금액 가족성교기회 성교체험활동으로 동의한바퀴 예비자 등으로 교류관 봉사님 대표로 5회 기각회 동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자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1978년 6월 27일, 승인일은 1978년 8월 22일입니다. 보고기간은 2013년 6월 11일부터 2014년 6월 3일까지 제1815차에서 1866차 52주간입니다. 주 해합일은 매주 화요일
20시 10분 제1회합실에서 개최합니다. 간부사항은 산장 박경자로 시하집니다. 그 다음 부단장 이계수 남나, 서기 이정순 베네딕타, 대계 김수님 아울레아, 그 다음에 임명일자와 출석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 수는 여성 9명, 학계 9명, 전차단은 8명, 성단은 9명, 입단 1명 있습니다. 협조단원은 여자 5명, 학계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률 간부 94, 단원 88, 전체 92%입니다. 단원 구성의 특성은 60대에서 8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80대의 두 어르신께서는 저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보고와 리뷰 행사 교육 내용 기타 행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입니다. 입교 분면에서 외인... 네,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스병 회계 차혜영 안장입니다. 기품에서 브레스병 사업 보고서 제가 보고 간단하게 논평하겠습니다. 뭐 출석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회계님 그 출석률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외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하시리라고 믿고요. 각종 그 레저 행사라든가 교육 기타 행사 참여율도 다소 저조하기는 하지만 남성 프레시디엄의 그 특성상으로 볼 때 그렇게 너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프레시디엄 주회 참관도 했고 이 활동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비교적 연배가 높으신 남성분들, 그 남원들이 그 하실 수 있는 그 활동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분 돌봄 에 보면 교우 상가 방문이라든가 그 이런 활동들을 아주 열심히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당 행사 협조라든가 조치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그 뒤에서 굳은 일들 많이 그 도맡아서 해주시고 행사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순교자들의 모임하고 같이 그 사업 보고서를 내시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비교가 많이 돼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그 레지오의 가장 큰 이제 무기라든가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본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그 목적기도라든가 모든 기도가 그 보급 창고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주회 참관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 목주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록 활동은 많이 다양하게 하시지 못했지만 기도로서 우리 그 내조 활동에 보급 창고의 역할을 총알이라든가 무기를 보급해 주시는 보급 창고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계신 그런 프레스디엄이라고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뭐 이렇게 비교 당해서 좌절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고서 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디움 오늘 사업 보고를 내셨는데
정말 칭찬에 칭찬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의 출석률도 단장이 100%, 부단장 100%, 서기가 83%, 회계 100%, 정말 타의 모범이 될 브리시듐입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간부가 94%, 단원이 88%, 전체가 92%입니다. 그리고 레지오 행사에서도 참석 대상자가 정말 꽉 찬 듯한 느낌으로 출석을 많이 하셨고요. 참석을 많이 하셨고 활동 상황으로 봐서 입교 본면에 가두 선교도 해가지고 대상 15명인데 횟수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3통이나 받으셨고 웬 입교 건면에도 대상 8회에 횟수가 20회입니다. 그래서 교리자 인도반 인도자가 2명이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자 돌봄으로 교리반 인도 예비자 대상 3명에 횟수 39회 이거는 영세자 2명 나왔는데 교리반 동행을 그만큼 많이 하고 미사 안내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이 증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사 안내도 우리 프레시덴들로 돌아가면서 주보에 적혀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골고루 다 잘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 돌봄으로도 교구 상가 방문이 대상이 17명 대상인데 횟수가 167회 연도 110명, 방문이 121명, 미사 38명, 장지 8명이 있습니다. 교우 환자 방문도 대상이 31명인데 횟수가 내 영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하던 마음이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마세 하나를 인자하시면 세세대로 당신을 부르는 분들에게 미치십니다. 당신 팔에 근육을 펼쳐놓으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붙으셨도다. 근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늦히시고 위천한 자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님은 이를 받아주시고 위한 자를 빈손으로 내셨도다. 자비하심을 많이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후손을 위하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멘. 먼돌이 너희들 나타나고 나이가 차는 닿고 여와 지진 마녀 지극히 군대처럼 두려운 세계를 모십니다. 원죄 없이 있게 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기다리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릴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희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대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모님의 천상군단 모든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세례자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주님 마리아의 이파람에 모여 봉사하는 저희에게 주님께 나는 운전한 믿음과 마리아에게 대한 굳은 지배심을 주소서. 이로써 저희는 세상을 정복하입니다. 사람으로 불타는 참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이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지향으로 저희의